이번 주제는 뷰티업체 매출입니다. 우선 국내 뷰티업체의 연결 매출 순위를 보시죠. 13위는 2023년 연결 매출 2,419억 원의 애경산업 뷰티 부문입니다. 12위는 2,736억 원의 에이블 CNC. 11위는 2,738억 원의 이니스프리. 10위는 2,817억 원의 LMP 코스메틱. 9위는 3,146억 원의 카버 코리아. 8위는 3,309억 원의 클리오. 7위는 3,326억 원의 헤브앤비. 6위는 3,796억 원의 신세계 인터 뷰티 부문. 5위는 4,451억 원의 LOK. 4위는 4,907억 원의 ELCA 한국. 3위는 5,238억 원의 APR. 2위는 2조 8,157억 원의 LG 생활건강 뷰티 부문. 1위는 3조 2,709억 원의 아모레 퍼시픽 뷰티 부문입니다. 다음은 뷰티업체 연결 매출을 시간순으로 보시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애경산업, 신세계인터 등은 뷰티 부문 매출을 적용하였습니다. 2006년 아모레 뷰티 부문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합니다. 2010년 LG 생활건강도 뷰티 매출 1조 클럽을 달성합니다. 2016년 이니스프리는 매출 최정점인 7,678억 원을 기록합니다. 2019년 이후 아모레, LG생건 모두 중국 매출 하락으로 고전을 합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매출이 하락 또는 정체하는 동안 에스트로더, 로레알 등 해외 브랜드와 클리오 등은 매출 성장을 이어갑니다.